때는 이제 그 김태형 감독의 버전은 이렇게 번외의 이제 작품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김태형 감독 포함해서 그 충무야까지 했던 거는 제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영화에서 할 때 약간 이벤트성이 있는 그런 거니까 말고 저희가 했던 거는 아까 일곱 버전까지 했을 때 이제 일곱 번째 충만 그 이벤트에서 했고 자료는 아마 제가 그 다시 한번 제가 카운트한 것들 만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말씀한 대로 저희도 이제 그 만출을 할 때 사실은 저는 이제 영화 만출을 볼 때 타이밍이고 힘든 거 봤을 때 그 영화 봤을 때 이 작품이 사실 그 전에 어떤 버전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봤기 때문에 아 이걸 해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전 버전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였고요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저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그 뭐랄까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느꼈던 쓸쓸함과 말씀하신 대로 이만큼 40주년, 40주년 되는데 수십 년이 지난 세월 동안 이게 일곱 번 리메이크 되지 아직까지 시나리오가 살아 숨 쉬는 그니까 제가 작품 할 때 고 김지현 선생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정정하셨는데 좀 타겟 안타깝지만 저와 똑같은 질문을 하셨거든요. 왜 이거 하려고 하냐 그리고 이제 어떤 작품 어떤 버전 할 거냐 이렇게 여쭤보셔가지고 저는 어쨌든 기본 텍스트는 원서스는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단 대신에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쓸쓸함을 좀 같이 함께 느끼고 싶었고 또 제가 느꼈던 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버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. 그래서 따로 특혜 문제는 없고요.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전 버전은 그때는 네. 그 전에 어떤 정보를 같이 안고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걸 연구해야겠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많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 몇 개의 버전을 같이 봤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 가장 공감을 주는 건 그 지금 최근에 했던 버전이 제가 가장 공감이 많기 때문에 이 버전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네.